안녕하십니까, 이승윤입니다. BT시대 때 어떻게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건지 소비자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소비자를 설득시키고 혹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만족시켜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많은 기업들 실무자가 들으셔도 굉장히 좋고요. 디지털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의 주제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내고 만족시켜주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1강은 디지털 시대에 왜 새로운 마케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사실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본인들 브랜드 이름 자체가 동사화되는 겁니다. 미국 가면 영어로 search for that information 이런 말 전혀 안 씁니다. 구글 it 하거든요. 구글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글이란 뜻 자체가 인터넷상에서 뭔가 검색해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아시겠지만 포토샵,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포토샵으로 해봐봐. 근데 중요한 건 포토샵은 브랜드 이름이거든요. 기업들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이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그 서비스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 동사화가 됩니다. To be Amazon드란 얘기가 있어요. To be Amazon. To be Amazon드란 뜻은 뭐냐면, 자, 미국 가면 To be Amazon드라는 용어를 요즘 많은 기업들이 쓰고 일반인들도 쓰고 있습니다. 야, 네가 하는 비즈니스에 아마존이 곧 진출해서 너 아마 망하게 될 거래야 라는 뜻이 바로 To be Amazon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데, 그만큼 아마존의 파워가 그만큼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이제 뜻이기도 하죠. 이 아마존 공포 종목 지수라 그래서 Death by Amazon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존 주가가 올라가면 그 기업의 주가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서 많은 기업들을 이제 파산시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 서적 분야에 진출해서 보더스라고 불리는 굉장히 큰 오프라인 서점을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장난감 전문점인 이 토이저러스가 파산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토이저러스라는 거는 사실은 미국 가면 애들 장난감 사줄 때 흔히 가는 그런 오프라인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거든요. 요즘은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출한다든지, 아니면 가구업에 진출한다든지, 패션업에 진출한다든지, 이런 곳곳에 진출해서 아마존이 많은 기업들한테 이제 위험 요소를 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만큼 아마존이 굉장히 뭔가 혁신적인 방식으로 고객들한테 고객 경험을 주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존이 하면 뭔가 특별합니다. 특히 마케팅적으로. 서점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오프라인 서점에 계속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설계하는 오프라인 서점은 좀 특별합니다. 대표적인 게 오프라인 서점 자체 데이터를 결합시키는 역할들을 계속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존이 킨들이라고, 킨들을 통해서 보통 이버전화된, 그러니까 전자책 같은 걸 읽거든요. 이제 아마존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킨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A라는 책을 읽는데 얼마나 빨리 읽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아마존 킨들로 3일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책들의 모음. 평점이 4.8 이상인 책들만 모아놓은 세션. 그러니까 그냥 오프라인 서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오프라인 서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결합시켜서 이런 방식으로 큐레이션을 못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기존의 서점을 위협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자기 PB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패션업에 진출해서 많은 기업들을 파산시키거나 아니면 위험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패션도 보면 이 친구들이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집에서 옷을 입어봤는데 이 옷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옷들하고 잘 어울리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아마존 에코록이란 기기를 사면요, 그 기기를 앞에 놔두고 저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옷 버전을 동시에 이 시스템 안에서 올리면요, 패션 전문가라든지 AI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서 AB 두 옵션 중에 네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어떤 것들인지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옷을 사람들이 구매를 하거나 옷을 입는 데 있어서 뭔가 필요한 그런 니즈 같은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거죠. 아마존 대시도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생수를 계속 집에서 이제 시켜 먹거든요. 근데 가끔 어느 날 물이 다 떨어졌는데 다시 주문을 하려면 온라인상에 들어가가지고 막 로그인도 해야 되고 막 주문도 해야 돼요. 되게 귀찮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은 주기적으로 계속 시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야, 생각해보니까
로우 인바이먼트 프로덕이라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생각 없이 자주 시켜 먹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대시라고 요만한 버튼을 하나 만들어요. 요만한 버튼, 지우개 모양의 버튼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는 누르는 버튼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삼다스 써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마존이 삼다스라는 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해서 저런 대시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냉장고 옆에 이걸 붙여놓는 거예요. 삼다수가 다 떨어졌잖아요. 제가 이걸 누르면 다음날 배달이 오는 겁니다. 그만큼 로인말머 프로덕처럼 즉각적각으로 우리가 구매를 하는 저런 형태의 것들은 아마존 대시 같은 기술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거죠. 아마존이 많은 시장에 진출해서 많은 기업들한테 굉장히 위협 요소를 느끼는 건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혹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을 굉장히 잘 만족을 시켜줍니다. 아마존이 굉장히 투비 아마존이라는 용어를 만들 정도로 많은 기업들한테 위협 요소가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사례는 이제 배민. 배민 얘기를 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민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이죠. 작년에 이제 가장 스타트업들에게 화두가 된 게 이제 이 배달의 민족이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 약 40억 달러에 매각이 됐다는 그 사실이죠.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라든지 뭐 배달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달의 민족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몰아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끝내 배달의 민족한테 굴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기술적 기반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마케팅 활동을 굉장히 잘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 경험이라는 게 있고 브랜드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객 경험은 뭐냐면요. 배달의 민족 앱을 깔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빠르게 뭔가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도록 소비자들한테 우리 플랫폼 안에 들어왔을 때 상쾌한 경험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브랜드 경험은 조금 달라요. 브랜드 경험은 소비자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관계를 형성해서 배달의 민족에서 가장 주문을 시켜 먹고 싶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브랜드 경험하고 다소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경험을 잘 만들기 위해서 되게 재밌는 일들 되게 많이 해요. 배달을 가장 많이 시켜 먹는 애들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이거든요. 우리가 대학생들하고 좀 친근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 발표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들이 어차피 PPT 슬라이드를 만들 때 폰트 같은 것들 되게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배민 폰트라 그래서 폰트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배달회사가 폰트를 왜 만듭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되게 이쁩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럼 친구가 있으면 야, 이 폰트 되게 이쁜데 어디서 났어? 배달의 민족이 나눠주는 거죠. 야, 배달의 민족의 폰트를 만들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잔잔하게 들고 다니는 것들이 다 문구류지 않습니까? 문구류에 그 폰트를 입히는 거예요. 뭐 과거에 한때는 이 배달의 민족 막 때밀이 수건도 팔았거든요. 근데 때밀이 수건은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때밀이 수건 안에 다 때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B급 문화 형태의 뭔가 재밌는 문구 같은 걸 달아서 파는 거예요.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일들을 되게 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배달의 민족 하면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뭔가 좀 B급 문화 재밌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요. 요기요랑 배달통이랑 배달의 민족 배달 주문해보면 다 비슷한 시간대에 올 겁니다. 근데 배달의 민족이 가장 재밌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 앱을 많이 깔고 거기에 가서 많이 주문을 해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배달의 민족은 단순한 기술 기반의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나이키가 과거 전통적인 기업 방식으로 마케팅을 한다면요. 굉장히 근사한 옷 혹은 운동복이라든지 운동화만 잘 팔면 됐을 거예요. 근데 요즘 사실은 나이키가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나이키 런클럽 이런 어플리케이션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실행시켜서 뛰면 오늘 내가 얼마만큼 뛰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속력을 내서 뛰었는지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태웠는지 내가 지난주에 뛴 거보다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이런 걸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혼자 뛰기 싫으면 거기 안에서 친구 찾기를 할 수 있거나 같이 뛸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 뛰고 나면 나한테 리워드도 줍니다. 야, 네가 최근에 한 달 동안 몇 킬로 이상 뛰었으니까 이런 배지 같은 걸 줄게. 그럼 그런 배지 같은 걸 받으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멋지게 올릴 수 있도록 무료 스티커 같은 것들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한강변에서 뛰면 한강 사진 찍고 그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나이키가 이제 옷만 잘 파는 게 아니라 같이 뛸 수 있는 사람들을 결합시켜주고 커뮤니티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걸 뛰었을 때 뭔가 재미를 주거나 리워드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 운동복을 입고
나이키 신발을 신고 여기 가서 데이터를 줄줄줄 흘리고 있겠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이키는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의 마케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강의를 통해서 3C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 C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C는 소비자. 여러분들 소비자도 잘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C는 컨테이너라 그래서 인터넷 세상에서 둥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다 컨텐츠거든요. 그 컨텐츠를 담는 통,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팔 거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플랫폼 안에 컨테이너 안에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을 거냐, 이 세 가지를 기점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디지털 시대는 새로운 방식의 마케팅이 요구가 된다. 디티 시대, 앞서 말씀드린 3C를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이다. 소비자, 그 다음에 되게 좋은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 안에 좋은 콘텐츠를 집어넣어라. 그게 오늘의 플러스입니다.